안녕하십니까? 네, 기적의 국어 강한상 선생님입니다. 여기 PPT 내용하고 똑같은 게 프린트에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 나오고 고려대 대학원 나오고 강남대성학원에서 이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원교육에서만 근무하고 있고요. 자, 국어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20년간 국어 강의를 했는데 제 눈에는 이번 6평이 그대로 수능에 나올 게 보입니다. 국어는 출제 경향이 한번 바뀌고 나면 한 4, 5년 가거든요. 근데 작년에 확 바뀌었습니다. 킬러 지문과 문제를 없애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확 바뀌었는데 그게 작년에 6평, 9평 수능 그대로 나왔고 이번 6평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독서 문학 선택이 골고루 어려웠습니다. 오답률 탑 10을 보면 골고루 섞여 있어요. 물론 작년 수능에 비해서 문학은 살짝 쉬웠습니다. 근데 왜 쉬웠냐면 문학 6작품 중에서 4작품이 EBS 연계예요. 그래서 EBS를 많이 봤던 학생들이 문학에서 도움을 받은 거죠. 근데 작년에 문학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6평보다 올해 수능이 문학이 훨씬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독서가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어려워졌냐? 작년 수능까지 보면 독서가 네 지문 있었으면 앞에 세 개는 쉬웠어요. 굉장히 빠르고 쉽게 풀수 있었고 마지막 가나 복합형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 어려웠어요. 특히 마지막 가나 복합형은 오답률 베스트 10 중에 네 문제가 들어가고 일단 지문 자체가 독해가 어려울 만큼 진짜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이렇게 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6평 출제 교수님의 절반이 수능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잡았던 목표가 출제 목표가 수능에 연결될 겁니다. 9평 교수님은 안 들어가십니다. 왜냐면 9평 출제 들어가고 또 수능 들어가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6평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자, 킬러 지문은 없었어요. 하지만 중간 난이도, 고난이도 문제가 그러니까 중상위 정도의 이 난이도의 문제가 어느 지문에서 어느 문제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결국 시간 부족이거든요. 근데 시간 부족 때문에 다못 풀고 당황해서 급하게 풀고 틀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 부족은 결과가 원인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잘안 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작년에 언매 1등급 85점 수능이 작년에 언매 1등급 85점 잡았는데 이번 6평은 84점 잡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능보다 그 어려웠다는 작년 수능보다 더 어려운 시험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각 파트별 경향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로는 너무 쉬웠으니까 그냥 주는 보너스였고. 자, 사회 지문. 이게 EBS 연계인데 그냥 키워드 정도만 나오고 새로 썼습니다. 근데 지문 자체는 굉장히 쉬워서 이건 한 중위권, 중하위권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어야 됩니다. 과학, 어려웠습니다. 근데 인문, A연은 진짜 어려웠는데 요두 지문이 EBS에서 한 단락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EBS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3등급입니다. 왜냐면, 연계를 단순히 EBS만 내신처럼 공부해서는 이한 단락에서 그냥, 아, 익숙하다. 뭐 내가 봤던 개념이다. 라는 심리적 안정감과 조금의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근본적 도움은 뭐냐면,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쭉 같이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수능 국어에서 원하는 능력이 뭔지를 알고 대비하는 겁니다. 물론 잘 해왔을 거예요, 자제분들이. 근데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곧 기말고사 시작하잖아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수시, 내신 끝납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위한 내신이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 19주 동안 수능 국어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EBS는 기본인데 이 기본이 뭐냐면 플러스 알파에 불과합니다. 그냥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시간을 약간 줄여주는 거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수능에서 계속 남았던 이 그립기 올리기 습득. 이게 남은 19의 목표, 19주 동안의 목표입니다. 지문도 어려웠어요. 여기 입문, 에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이 지문을 독해하는 게 정말 어렵고, 교수님들이 일부러 어렵게 썼습니다. 왜냐면, 자제분들이 고1, 고2 때 국어 잘하다가 고3 때 어려움 겪는 경우 많죠. 왜 그러냐면, 이 그립기 올리기 습득이 안 된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지문을 외웁니다. 지문이 단순하고 짧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그냥 그 기억의 바탕으로, 이미지 기억의 바탕으로 1대2 비교해서 눈으로 풀어요. 근데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잖아요. 제가 서울대 사범대 나왔는데 저희 교수님들이 항상 수능 출제 들어가시면서 수능의 출제 방향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수능을 딱 보면서 제대로 글을 읽을 수 있는 학생들만 점수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19주는 제대로 글을 어떻게 읽는지 요거에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선지 판단이 어려웠어요. 독서가 쉽게 나올 때는 선지를 한번 딱 읽으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 선지는 견문장들,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하나의 문장 속에 판단의 포인트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대충 쭉 읽고 느낌으로 풀면 틀리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려웠던 거고요. 자, 대체가 뭐냐? EBS는 당연히 공부합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제 6평전에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 나오는 비문학, 한 80여 개 지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키워드, 핵심 제재를 제가 다 정리해 줄 거예요. 다 정리해서 최소한 한 번은 보고 수능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심리적 안정감과 시간 절약이 되겠죠? 두 번째, 자, 내가 글을 잘 읽었는지 어떻게 할 것인가? 수능 전날까지 기출문제를 놓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매 수업 그리고 과제에 기출문제를 활용해요. 그래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학생들이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지문 독해한 것 그리고 선지를 비교해서, 학생들은 그냥 문제 맞추고 좋아하고 넘어갑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 맞았어? 하지만 이게 맞은 이유가 뭐지? 이 선지가 틀렸어? 이게 틀린 이유가 뭐지? 이거를 5천만 한국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출제 교수님들 이거를 잡거든요. 그래서 이거 잡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 독해 원칙, 선지 판단 원칙 이겁니다. 결국 근원적 독해력과 사고력인데 이거는 기말고사 끝나고 19주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달이면 학생들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수능 공부. 자, 이제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어려웠던 이번 6평 16번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국어를 잘 못한 학생들 또는 국어를 잘해서 1등급 100점 나오는데 평가원만 보면 떨어진 학생들. 그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문 장악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에 의존해서 선지를 판단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문을 보고 출제 패턴이 정해졌습니다. 학자들 사이의 견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딱 읽었을 때 학자들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자기 용어로 한 문장에 나와야 됩니다. 답은 1번이었는데 보면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이게
지문 속에 나왔던 A어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지문을 읽었을 때 A어의 주장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어야지 이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학 말씀드릴게요. 문학은 여섯 작품 중에서 네 작품이 EBS 연계예요. 그래서 아마 이건 이제 EBS를 더 많이 연계시키겠다는 평가원 교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문학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 더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대봉전은 EBS에 있는 작품인데 EBS 지문 말고 다른 부분을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부가, 고전시가와 청산행은 EBS 지문을 읽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거나 안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줄고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건 EBS 버프가 들어간 거고. 현대소설, 아버지의 땅은 EBS 지문의 절반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작품들 거의 다 이제 강사들이 주목해서 저도 했고 이감 모의고사 나왔고 주목해서 봤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요 문학을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자 EBS를 제대로 공부해서 시간과 정확성을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을 줄이는 것 이게 집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이 작년 수능에 진짜 어려웠거든요. 왜 어려웠냐면 비연계 작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러면 비연계를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거기에 에너지 가야 됩니다. EBS는 당연히 정리하고 기본으로 비연계를 읽는 것. 그게 첫 번째. 지문 속에 나와 있는 팩트를 시간, 공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물의 심리 판단하는 것. 두 번째. 엄청 낯선 작품이 나와요. 이번 6평 현대시 중에서 진짜 낯선 작품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수님들이 무턱대고 내지 않습니다. 보기를 주고 그 보기를 내비게이션 삼아서 독해할 수 있도록 됩니다. 요거를 집중 연습해야 됩니다. 주어진 보기와 작품을 연결해서 독해하는 것. 그 다음에 역시 선지가 어려웠습니다. 선지 속에서 안긴 문장 판단하는 것. 이중부정 판단하는 것.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갈레벌 작품 독해법을 숙지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소설은 부정적 사회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치를 까는 거예요. 현대시는 대부분 부정적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심리를 설정장치를 이용해서 구체화 보여주는 겁니다. 등등등등 정확한 독해법을 숙지하고 어느 팩트에 주목할지 어떻게 특히 이번 6평에서 제가 딱 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교수님들이 지문 속에 엄청 여러 명의 주체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주체들 각자가 무슨 말 하는지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어떤 심리인지도 헷갈려요. 요거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했던 보기와 지문의 연결, 선지 판단. 특히 선지 판단은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출 문제 중에서 의인법이 나왔다. 그러면 의인법이 나왔다면 그때 지문 속에서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지? 라는 게 명료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학생도 혼자 하기 힘듭니다. 저처럼 이제 계속 수능평가원에 연구한 사람이 이거를 정리해서 보여줬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험 오답률 베스트 5였던 현대시 34번입니다. 엄청 어려웠던 겁니다. 낯선 현대시가 주어졌어요. 저도 처음 본 시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현대시를 전공했는데 저도 처음 본 시예요. 완전 낯선 시를 갖다 놓고 보기를 줬습니다. 뭐냐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기준이었던 절대자. 즉 김현승 시인이 기독교 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을 중심으로 하느님을 중심으로 나를 바라봤고 세상을 봤어요. 내가 왜 살아? 하느님을 위해서. 세상이 왜 존재해? 하느님을 위해서. 이랬던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한다.
일단 표현 자체가 너무 낯설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자기 용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나와 세상을 봤다면 지금은 내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나와 세상 본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에 그 가톨릭 기도 모임이 있어요. 제가 거기 동아리 핵심 멤버였는데 뭐 하는 거냐? 별거 아니고 아침 7시 40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막 이제 신학교를 갈까도 고민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제 자신한테 회의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과연 진짜 내 생각인지, 내가 성당에서 들었던 또는 부모한테 교육받았던 것인지 인식의 기준이 회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 이게 과연 내 생각인지 주어진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다 버려봤어요. 제가 막 버려봤더니 제 마음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아,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건 나한테 내가 선택한 기준이구나 라는 거죠. 이게 이 말입니다. 기준이 신에서 나의 경험 바뀌는 것. 자, 그러면 이 보기를 독해하고 시와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답률이 엄청 높았던 문제지만 제대로만 독해할 수 있으면 한 3초 내에 판단이 됩니다. 자, 보면 여기 한번 봐볼게요. 나의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 시인이 노인이란 걸 할 수 있죠. 내가 10년을 더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독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학생들이 여기서 일단 힘들었습니다. 잘 보시면 선지 4번에 절대자의 관계에 대해 회의한다 말이 나와요. 자, 절대자의 회의와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는 다른 말입니다. 절대자에 대해 회의한다는 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보기에서 어긋납니다. 여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신이었다가 아니게 됐다는 얘기지 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제가 보기엔 한번 걸리는 선지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 자,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신이었다가 내가 경험한 걸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이후의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두 번째죠. 근데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다? 완전 어긋난 겁니다. 이거를 빠르게 판단하면 3초 컷이 됩니다. 이걸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0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문학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연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6평이 EBS 연계 감안에 대해서 쉬웠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게 보였어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34번과 이 30번입니다. 보시면 부정적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 내 기억이 자꾸 안 좋은 쪽이 됐어요. 이게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보면 엄청 많이 출제했던 내 마음속의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흑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긍정적 방향으로 바뀌었다. 트라우마의 극복 얘기하는 건데, 이건 트라우마가 있다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 계기를 발견하는 게 수능평가원에 맨날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냈고, 다행히 이번에는 아버지의 땅이라는 EBS 연계가 나왔으니까 쉬웠던 거지, 이걸 본격적으로 물으면 엄청 어려워질 겁니다. 자, 나머지 빠르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언매도 어려웠습니다. 특히 문법이 어려웠어요. 여러 문법 개념을 섞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오답률 베스트 10 중에서 언매에서 두 개, 화작에서 두 개. 즉, 언매와 화작도 다 골고루 까다로웠다는 얘기죠. 근데 37번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많이 틀렸던 건데, 문제를 딱 봤을 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이렇게 나왔으면 얘들 안 헷갈렸어요. 근데 보면 개수와 종류,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1번, 4번을 헷갈렸습니다. 왜냐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그러면 1번, 4번이 다 맞거든요. 근데 종류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두세 가지가 중첩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6평 전에 엄매 하루 특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년 엄매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필수 개념들이 있어요. 그때 이거를 집중 다뤘습니다. 이거는 수능평가원에 자주 출제했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했던 애들은 이거를 또 3초 코스 하는 거죠. 그래서 45문제를 전부 다 대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은 대비해 줘야 됩니다. 자, 화작 볼게요. 원래는 화작이 굉장히 평이하고 쉬웠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작도 어려웠습니다. 두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래 엄매와 화작이 등급 컷을 보면 4점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번에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화작도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문 유형도 까다롭고 판단 포인트가 많은데, 자, 45번 보실게요. 이거 진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게 독서에서 요구했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에서 어떤 견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앞단락과 뒷단락을 연결시키는 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습니다. 자, 보실게요. 의견에 반영해서 고친다. 학생들이 이제 2번과 5번에 헷갈렸는데 보면 2번에 답이 2번입니다. 직전 문단에서 제기한 문제 중 해결책이 제시된 것. 즉 지금 주어진 단락만 읽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4문단을 읽었어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2문단이었습니다. 즉 앞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지만, 연결 능력이 묻는 거예요. 이게 독서에서 고난도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화작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화작을 쉽게 생각하고 대비했던 애들은 못 푸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있다. 자, 이게 뭐냐면 단락의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단락에는 딱 한 가지 얘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부분에 표시를 해뒀어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2번에 확신 없는 상태에서 5번을 보면 지문을 다시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문을 한 번 더 읽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시간이 다 녹아내리죠. 그럼 한두 지문 못 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지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자, EBS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EBS만 공부하면 단원컨대 3등급입니다. EBS는 플러스 알파이고 중요한 건 기출을 가지고 제대로 된 독해법과 사고법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실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6평 전에 실전 모의고사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매주 한 번씩 시험 보면서 점수가 박살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못했었나 막 좌절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면서 이제 6평 또는 수능에 맞는 자기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출 EBS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 이런 거 잡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하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 이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전 연습입니다. 그리고 약점 극복이에요. 물론 제가 기출 문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개념어라든지 이런 자료는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실전 연습. 총 19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9주 공부하고 9평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9평에서 한번 점검해 주고 다시 10주 공부하고 수능을 봅니다. 그래서 자제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19번의 모의 수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번째가 진짜 수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는 이감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제가 보기에 실전 모의고사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이감이에요. 정말 깊이가 있고 알아야 될 포인트가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6평에서도 이감에 나왔던 게 많이 적중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감만 보면 이감에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감만 잘 보고 수능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탕 모의고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감을 메인으로 하고 바탕은 숙제로 줍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에 대해서 케어를 하고 해설 동영상 찍고 이렇게 할 겁니다.
수업은 총 3개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가장 좋은 건 토요일이에요. 왜냐면 아침 8시 반에 시작하죠. 부모님들 수능 국어 언제 시작하죠?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애들 막 와서 줍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수능 국어 보다가 잠깐 멍 때립니다. 왜냐면 아침에 조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이거 하면서 이제 연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파트가 부족하면 언매나 고전문학, 독서가 부족하면 이제 4주 특강 여름방학 있습니다. 맨 뒤에 제 거 핸드폰 번호 있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상담할 거 있으시면 이거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